굉장히 많은 어떤 사치품들이 있는데 자동차 명품은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지식이 크게 없어도 저거 비싼 거라고 알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럴까를 또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쉽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오늘 하려고 하는 주제는 테이스트와 관련된 거예요. 테이스트라는 게 원래 맛이나 미각, 입맛 뭐 이런 뜻인데 안목 취향으로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맥락상. 저 같은 경우는 이 테이스트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고민을 요즘에 좀 많이 해봤거든요. 테이스트가 미술도 있을 수 있고 미술은 이제 시각, 촉각까지 그리고 와인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후각하고 미각이죠. 기타 등등 뭐 사치재들, 패션일 수도 있고 안목 취향, 더 넓게 이야기하면 취향인데 안목이라는 말은 사실 상하관계를 두고 전제로 하고 쓰는 말이고 취향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민주적인 말이죠. 취미에 관한 모든 것을 제가 다루기에는 제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미술하고 와인은 그래도 일반 사람들 중에서는 되게 빡세게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거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요즘에 미술하고 와인을 좀 하면서 작년에 미술 관련된 컬렉팅 관련된 책도 썼고 그 와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시음 후기를 많이 써요. DRC SO조 2015 빈티지를 시음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시음기를 남겨요. 지금은 이제 테이스팅 노트, 시음 노트만 남기는데 예전에는 DRC 시음기를 쓴다라고 하면 DRC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어요. 와이너리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맛과 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글들이 좀 많아요. 처음에 와인을 먹을 때는 굉장히 나름 빡세게 공부를 좀 하면서 먹었었고요. 와이너리의 역사나 아니면 이제 와인의 역사나 아니면 이제 와인의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시대에도 역사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그 와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맛과 향, 이런 맛과 향이 날까를 또 알려고 하면 양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포도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수확을 해서 어떤 식으로 와인을 만드는지 그리고 오크는 어떻게 쓰고 얼마만큼 쓴 오크가 어떤 뉘앙스가 나고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특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좀 했었어요. 저보다 더 고수인 분들도 많고 훨씬 더 경험이 많은 분들도 많지만 저는 사실 전문가냐 아니냐 이걸 판단할 때 되게 주관적인 의미잖아요. 내가 전문적인지 아닌지는 사실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하고 와인 이야기를 해도 프리토킹이 되면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전문적으로 취미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와인이 굉장히 비싼 취미예요, 사실은. 자동차는 한 번에 들어가는 금액이 좀클 뿐이지 그것도 뭐 리스 쓰면 뭐큰 금액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실질적으로 보험료랑 기름값이랑 감가 금액 정도를 내가 부담하는 거지 최근 뭐 3년 동안 시장은 감가조차도 별로 없었어서 근데 와인은 한번 먹으면 날아가잖아 돈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그렇게 돈을 쓸수 있지 않을까 근데 술에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술만 좋아하면 와인 안 먹어요 왜? 너무 고비용이에요 이거는 몇만 원짜리 먹는 거면 뭐 그렇게 큰 돈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와인은 이왕 시작한 이상 비싼 거를 먹고 싶고 탑그레이드에 있는 와인만 해도 세상에 너무 많은 와인들이 있고 빈티지만 너무 많은 와인들이 있어서 먹어볼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이걸 엠빵에서 먹고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먹는다라고 해도 상당히 많은 돈이 지출이 돼요. 술을 좋아하고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인 안 즐겨요. 자, 이 돈이면 그냥 룸사람 가서 노는 게 훨씬 큰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죠. 이건 유흥 좋아하는 사람들 유흥. 이런 시음회를 한번 하면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인당 거의 90만 원 정도를 내고 먹었을 거예요. 이 와인만 먹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의 와인들을 같이 먹으니까 그리고 10대까지 하면 거의 인당 100만 원을 내고 먹는 건데 이 시음회를 할때 남자 8명이 먹었습니다. 맛이 어떠니? 이 와인은 좋니 안 좋니? 상태가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네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유흥을 좋아하거나 이제 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뭐 한두 번은 먹어보고 돈이 좀 있으면 뭐 먹어봐도 지속 가능하게 먹지는 않고요. 와인에 깊게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되게 재밌는 게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 제가 5년 동안 관찰을 했어요. 제가 와인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봉주를 많이 하고 번개를 많이 치잖아요. 정모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만났고 지금까지도 초기 멤버인데 아직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잠깐 와인에 관심을 가졌다가 에이 나랑 안 맞네고 떠나신 분들도 있고 뭐 신규로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관찰을 해봤는데 아 이런 특징들이 좀 있더라라고 하는 게 눈에 보였었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건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고 최근에 제가 용민영이 만든 IR 모임에 가서 4개의 스타트업이 IR을 하고 전역시사를 하기 전에 백영재 교수님 서울대 인류학과를 나와서 예일대에서 인류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 강연을 했어요. 이분이 최근에 빅데이터라는 책을 냈거든요. 부제가 뭐냐? 빅데이터도 모르는 인간의 숨은 욕망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니까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인간의 욕망도 보이고 모든 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빅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도 그 숨은 욕망까지 알수 없다라고 해서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연 내용에서 보면 넷플릭스 얘기도 하고 자기가 넷플릭스에서 있었던 사례들, 넷플릭스가 데이터 가공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추천을 잘하는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넷플릭스에서 처음에 하우스 오브 카드죠. 시즌 1 13부작을 한
번에 공개할 건지 공개하지 않을 건지 이거를 의사결정해야 될 때가 있었대요. 한 번에 공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한 번에 몰아보고 회원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한 번에 이걸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인력자들을 고용해가지고 넷플릭스 열성 팬들의 집에다가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게 인력적 방법론이래요. 실제로 거기 가서 생활해보고 관찰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해보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그 소비자들이 말하는 건 거짓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그 안에 숨은 욕망이 보인다라고 하는 게 빅 데이터라고 하더라고요. 거실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주변인들을 보면서 그게 어느 정도 모수,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완전히 유의미한 뭐 그 정도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인들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진짜로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와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와인을 좀 깊게 빠지는 것 같고 미술도 포함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절대 이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낀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5년 동안 관찰을 했어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아니 와인이랑 미술도 사치품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치품하고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해본 것 같아요. 뭐가 다르지라고 했을 때 이야기하신 걸 리비도적인 소비 경향이 적은 것 같아요. 저희는 모임을 하면 대부분이 남자 8명, 어쩌다 여성분들이 한두 명씩 오고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시적 소비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와인이라는 어떤 진입장벽은 아는 사람만 아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비싼 와인을 먹어도 누가 봐도 이거 되게 비싸다, 부럽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도메르로아라든가 이런 거는 와인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몰라요. 대부분의 와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두 종류인데 후각하고 미각이 선천적으로 좀 둔한 사람들이 있고요. 아예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자기가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리비도적인 소비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와인을 잘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리비도적인 성향이 너무 강한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다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쨌든 뭐 돈 쓰는 건 가성비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첫 번째랑 연결되는 내용인데 자동차 있잖아요, 슈퍼카. 슈퍼카는 전 철저하게 남근의 욕망, 리비도적인 소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도 그러면 터보, 너도 그러면 뭐 남근의 욕망과 리비도적인 어떤 욕망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그렇게 타는 거냐라고 뭐 반문을 하면 여러 가지 얘기도 좀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건 즉각적이고 과시적인 소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건 차를 잘 모르는 사람도 그냥 페라리를 샀다라고 해서 뭐 SNS에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사람들의 이목을 단번에 끌어잡을 수 있죠. 사람들이 한 번에 목돈을 벌고 또는 벼락부자가 되고 불법으로 뭔가 돈을 벌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사는 게 뭐냐 하면 와인 이런 게 아니잖아요. 슈퍼카를 타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는 게 100명 중에 100명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사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낭문의 욕망과 리비도적인 소비, 이거랑 되게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또 명품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명품과 자동차는 하나로 묶이는 것 같아요. 명품 소비한다는 분들이 뭐 이것 때문에 소비해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이거를 구현하고자 했을 때 처음에 내가 이거를 막 폭발적으로 이 욕망을 분출하고자 했을 때 가장 먼저 소비하는 게 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걸 소비한 사람들이 꼭 이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막 그런 공식을 했잖아요. 명품, 자동차, 월세집, 보통 오피스텔이 많죠. 그리고 갑자기 자산가, 성공 스토리, 이거 하면 뭐다? 뭐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뭐 이렇다라고 뭐 다 사기꾼은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야인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과 굉장히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이제 돈을 벌고 싶고 사람들 이목을 끌고 싶고 돈을 벌고 싶거나 아니면 돈을 벌어서 뭔가 이제 분출하고 싶고 즉각적으로 뭔가 과시하고 싶고 과시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과시 자체로 끝나거나 어떤 목적이든 간에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결국 이것들이고, 왜 이것들이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냐, 굉장히 많은 어떤 사치품들이 있는데 자동차 명품은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지식이 크게 없어도 저거 비싼 거라고 하고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럴까를 또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쉽기 때문에 소비할 때 공부를 전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안목다인 필요가 없어요. 취향도 필요 없어요. 자동차나 명품도 정말 깊게, 엄청 깊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취향이 있고 안목이 있고 공부를 하고, 자동차는 막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트랙에 가서 굉장히 빡세게 타면서 막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소비 자체를 할 때에는 남근의 욕망과 리비도적인 소비를 할 때에는 공부와 안목과 취향이 전혀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소비가 가능하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전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와인은 안목과 취향과 진입장벽이 높냐 그러면 전혀 아니야. 그냥 즐길 수 있죠. 내가 돈 많으면 그냥 와가지고 뭐 엄청 비싼 와인 먹고 따고 막 놀고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취미를 깊게 즐기지 못하고요. 깊게 즐기지 못하면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와인이나 미술이나 이런 취미들과 자동차 명품 뭐 이런 것들하고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전에 정파사파 야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론 정파 사업가, 정파 부자들 중에 와인, 미술 안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어느 정도의 공부와 안목과 뭐 취향과 또는 뭐 네트워크가 없이 돈으로 빠따지를 해가지고 미술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대부분 다 자기가 투입한 금액 대비 자산을 잃게 됩니다. 자산을 잃게 되면 아무리 부자여도 짜증이 나고 그러면서
마시면서 아 이딴 거 뭐하러 해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미술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와인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와인도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와인은 그냥 내가 돈만 많으면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냥 비싼 거 주세요 하고 이제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핸들링 중요하고요. 시음 온도 되게 중요하고요. 시음 적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음 적기 와인을 구하는 루트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아 나 돈 좀 벌었어 해가지고 와가지고 와인을 딱 먹었는데 아무리 먹어보니까 돈만 아깝고 이거 별로야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서 그냥 와인을 접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생각보다 와인 미술은 중거 집단이 진짜 중요해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진입장벽에는 뭐가 있냐면요, 후각과 미각이 그래도 정규 분포 안에서 조금이라도 예민한 사람들이 잘 빠져요. 케바케를 전제로 이런 분들 중에서 후각과 미각을 느낄 수 있고 마침 중거 집단에서 이제 그런 걸 즐기는 눈탱이 안 치고 시음 적게 있는 와인을 구하고 핸들링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 세계로 빠르게 진입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진입을 하기 어렵고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게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요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야인은 와인을 즐기느냐, 당연히 즐길 수 있죠. 와인은 누구나 즐길 수 있죠, 누구나.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 깊고 오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야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온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야인의 방법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깊고 오래 즐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라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와인업 카페에서도 그렇고 이제 수많은 와인 모임을 하면서 별별 사람을 다 봤고 뭐 사기꾼도 있었고 별 이상한 사람도 있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깊고 오래 즐기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야인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저희 성향도 있죠. 제가 야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야인이라 생각하면 잘 안 부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안 나오기도 하고 재미를 못 느끼기도 하고 이런 어떤 저희 성향들이 반영된 거긴 한데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제가 이번에 이 와인 모임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저의 이런 생각들 다 얘기했어요. 와인이 사치품, 일반적인 사치품하고 다른 점, 자동차 명품 이런 거 다른 점과 즐기는 사람들의 특징과 뭐 안목 취향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난 한 번도 못 봤다. 이런 사람들이 깊게 오래 즐기는 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럴까를 가지고 이 와인을 먹으면서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진입장벽인데 진입장벽이 뭐가 있냐? 공부가 필요해. 공부. 미술하고 와인은 깊게 즐기려면 어느 정도 생산자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냥 돈으로 빠따지면서 아 나 오늘 DRC 먹었어 SNS 올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테이스트 노트도 써보고 그러면서 점점 깊게 빠지는 거거든요. 호기심이 들잖아. 호기심이 들면 찾아보게 되고 찾아보게 되면 더 좋아지게 되고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실력이 점점 늘어가면서 내공이 쌓이는 건데 돈으로 빠따지려면 그 내공이 절대 쌓이지 않거든요. 내공이 지식이에요. 지식. 재미를 크게 못 느끼게 돼요. 굉장히 비싼 취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나에게 효용을 주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 이상 크게 뭐 돈을 안 쓰거나 줄이거나 영원히 여기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후각하고 미각의 끝이 어디냐라고 저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각 미각의 끝인 이제 미식과 와인인데 그 미식과 와인은 하나야 하나. 미식을 하면서 와인을 즐기는 게 전 최고예요. 미식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섬세함의 끝이죠. 그래서 와인을 고가 와인들을 많이 먹다 보면 후각이랑 혀가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예민해지다 보면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거나 아니면 좀 뭔가 인위적인 거 이런 거 되게 싫어지고 재료 본연의 맛을 좀 많이 찾게 되고 뭐 와인 같은 경우도 와인도 우리가 조미료를 넣은 와인들이 많거든요. 뭐 오크 칩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달달한 맛을 내기 위해서 뭐 인위적으로 뭘 끌어올린다든가 그런 것들이 딱 느껴지게 되죠. 좋은 포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당도가 알코올이 돼서 적절하게 밸런스를 이루면서 이제 오크를 썼는데 그 오크랑 과실리앙스랑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딱 밸런스를 이뤘을 때 그때 느껴지는 황홀한 그 감각이 있거든요. 그걸 느끼려면 어느 정도 공부와 훈련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걸 하는 야인들 없다. 왜 그러냐? 아, 야인들도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 야인에서 돈을 크게 벌어서 사파가 되신 분들도 이런데 왜 이 사람들은 오래 깊게 안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 싫어요. 이런 성향 때문에 이런 류의 취미가 자기랑 안 맞는 거예요. 미술은 시각적 망막적 자극뿐만 아니라 망막적 자극에 뭐 인문학적인 베이스를 깔고 가는 거잖아요. 뭐 철학, 미학, 미술사, 역사 이런 것들 다 깔고 가는 게 미술이고 지식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테마랑 또 하나는 망막 그 자체의 즐거움과 이 두 가지가 두 축인데 전 미술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미술 컬렉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왜 미술품 작품이 이렇게 비쌀까? 왜 부자들이 미술 작품을 왜 그 종이 조각이 하나를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살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가장 비싼 미술품은 그 사회에서 가장 부자들이 통용할 수 있는 돈의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어쨌든 시장이라는 게 한번 형성이 되게 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거래가 될까를 보면 미술품이야말로 자신에게 부족한 인문학적 교양을 돈으로 때울 수 있는 유일한 취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술품을 구매함으로써 자기가 갖추지 못한 인문학적 또는 어떤 사회적 스테이터스, 교양 이런 것들을 돈으로 때울 수 있는 게 미술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냥 슈퍼카 타고 자랑하는 그 위에 또 클래스에서도 할 수 있는 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술이랑 와인은 좀 깊게 빠지려면 오래하고 깊게 빠지려면 시장도 알아야 되고 네트워킹도 돼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재미를 정말 느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성향과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이 취미를 절대 오래 깊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취미를 깊게 오래 즐긴 사람 중에 야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인사이트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한 적이 제가 와인 모임을 했는데 또 여성분이 나오셨어요. 미혼이 좋고 외모도 아름다우셨고 재력도 있었어요. 제가 주최하는 와인 모임 같은 경우는 여자라고 시음회비를 안 받고 깎아주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고가 모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시음회비로 사람들이 좀 필터링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와인 모임을 했는데 남자 8명이 모였는데 제가 뭐 필터링을 하고 모은 것도 아니고 와이너 카페에다가 번개 칩니다 뭐 해서 순서대로 댓글을 달면 그 순서에 의해서 사람들을 선정해서 이제 거기서 회비를 받고 이제 와인 모임을 진행하는데 우연히 8명이 딱 모였는데 8명 전부 다 상당히 괜찮았던 남성들이었어요. 경제적 능력도 괜찮았을 뿐만 아니라 학력도 괜찮았고 하는 일도 굉장히 정파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여성분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뭐 이제 와인 먹다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검증된 와인 모임만큼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좀 없는 것 같다. 왜 그 생각을 했냐. 와인 먹는 남자들이 좋은 남자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까 전에 띡데이터 얘기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수십 명 또는 제 내 안에 있는 데이터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0명이 넘을 텐데 그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와인하고 그래도 미술을 즐기는 남자들 기본적으로 어느 돈이 있어야죠. 당연히 어느 정도 다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향이든 취향. 그러니까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도 물론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변태들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정상적인 사람들의 확률이 높고 정파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빅데이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봤을 때 확률이 높다라는 게 60대 40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미혼인 여성이 있거나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괜찮은 와인 모임 그냥 막 이제 소개팅하는 와인 모임 이런 모임 말고 뭐 와인 카페들 중에서 그냥 막 소개팅 막 3만원 5만원짜리 딱 깔고 남자 8명 여자 8명 선비 맞춰가지고 하는 이런 와인 모임 말고요. 진짜로 와인을 테이스팅 자체를 즐기는 남자들의 모임에 가는 게 괜찮은 남자들을 좀 만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물론 결혼을 했지만 이 와인 모임에 나오는 총각인 애들을 보잖아요. 30대 초반부터 뭐 20대들도 있어. 20대 애들은 거의 다 금수저 아니면 코인이나 뭐 주식으로 돈 번 친구들인데 코인이나 주식으로 떼돈을 번 친구들도 자기가 성향 자체가 이런 성향이면 이 모임 잘 안 나와요. 이 모임에 나와서 수줍게 나와서 와인을 먹으면서 와 이건 어떤 건가 이렇게 안 물어봐요. 자기도 이미 젊고 돈을 벌었는데 굳이 여기 뭐하러 나옵니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임에 나가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모든 여자들의 고민은 그거거든요. 능력 있는 남자 다 만나고 싶어 해요. 대부분이 능력 있는 남자들이 대부분이 성향이 융을 너무 좋아한다든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필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는 분들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더 정파스럽고 좀 더 정적인 취미를 좋아하고 좀 더 취향과 안목이 있는 그리고 지식과 학습을 할 수 있는 취미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빅데이터로 제 주변의 데이터로 봤을 때 분명히 이런 경향들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안목과 취향을 통해서 사람들을 필터링하면서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와인하고 미술을 잘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지 와인 미술만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여기까지예요.